오늘 좀 늦네? 그냥 늦어 이렇게. 내가 왔는데 안 늦으면 안 되지. 정신 차리시고요. 진짜. 아 지인님 팟캐스트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보는데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좋고 다 하시네. 와 이게 얼굴이 보이시나요? 오늘은 계직탐으로 플로리스트 지행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지행님 예뻐요. 나 예쁘지. 아, 저는 오늘 바빠서 인사만 하고 계직탐 최초로 한 명이 두 가지 직업으로 출연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꽃게이로. 꽃게이로 지행님께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그쵸. 하고 계세요. 그 클래스 진행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클래스 수업 진행 방식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행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제가 오픈카톡이랑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너무 이뻐요. 저같이 이쁘네. 아, 그건 아니고 누가 꽃이게? 얘가 꽃이고 네가 사람이야. 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인님께서 저희에게 선물. 아~ 잘 보이시네. 와, 이거 너무 이뻐요. 요거는 휴게소 에디션입니다. 와~ 반응이 너무 늦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휴게소 로고 이미지로 리스트를 하나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작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말 이게 끝이에요 설명. 프리저브드라고 해서 이게 생화를 박제시켜 놓은 거래요. 3년 정도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 설명 좀 해줘요.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장사를 이렇게 못할까? 어머나 상상해. 이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지행님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한테 거치지 마시고요. 디안님 얼굴에 박제해서 팔아주세요. 근데 지행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걸 어, 사갈 사람 있을까? 그래서 어, 휴게소 팬분들이 뭐였지? 아, 이 정도는 사주시겠지. 크리스마스 리스 아직도 걸어놓고 있어요. 되게 리스 바꿔야 되겠어요. 뭐야, 오늘 방송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지행님 때문인가요? 아니요, 꽃 때문이요. 꽃 수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 오늘 꽃 수업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지행이라고 합니다. 어, 게임하는 건가요? 훈남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수업에 앞서서 저는 이제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해 드리거든요. 이제 오늘 쓰는 소재랑 꽃이 뭔지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을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서 먼저 나눠드리거든요. 앞치마는 제가 실제 수업에서 다 드리는 아이템이거든요. 방송할 때 이거 앞치마하고 싶어요. 뱃살도 안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꽃은 그린 베이스로 해서 코랄이 유행 컬러이기 때문에 코랄을 포인트로 쓰고 나머지 서브 컬러는 저는 옐로우로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꽃은 이거는 물수국이라고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수국이거든요. 물수국이라는 꽃입니다. 글라디올러스라는 아주 긴 화형을 가진 꽃이에요. 얘는 길쭉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일만 넣어서 꽃다발을 만들어도 굉장히 시원스러운 느낌이 나고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얇고 길기만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조금 두께가 좀 약간 아쉬워. 근데 뭐 적고 계신 거예요, 디노? 이거 꽃 오늘 사용할 꽃 그래 열심히 아 뭐야 나도 적어야 되는 거야? 네. 어, 나도 할래. 나 왜 안 알려줘? 아까 방송 중에 말씀하셨어요. 네, 네 어쨌든요. 물수고. 네, 콜롬비아에서 오는 이제 카네이션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노란 컬러. 제 탄생화가 카네이션인 거. 이제 장미 들고 왔어요. 장미. 이게 안이 쪼글쪼글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약간 살구 색깔. 약간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네. 저희 뒤에. 거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잔주름도 있고 살짝 핑크빛도 있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얘는 리샨이라는 꽃인데 연두빛이 이렇게 살짝 돌고 있는 얘는 옥시라는 꽃이에요. 블루 색상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공작초라는 여름 계절에 만나는 꽃이거든요. 저희 흔히 알고 있는 맨드라미 종류의 하나인데요. 화형이 이제 촛불같이 생겼다고 해서 촛불 맨드라미라고 부르거든요. 향기가 얘네들이 막 엄청 센 꽃들은 아니에요. 네, 꽃이 화려해서 그런가. 네. 그리고 제가 그린 소재로 준비한 거는 영춘화라는 여름 소재예요. 어쨌든 요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몬스테라 잎. 몬스테라 잎까지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꽃다발을 잡을 때는 스파이럴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거든요. 스파이럴 이거 아닙니까? 피겨에서 스파이럴? 지금 보내봤어요. 집중해주세요 지금. 네네. 꽃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기술을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파이럴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묶는 지점을 바인딩 포인트라 부르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만났을 때 줄기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배치를 하는 것을 스파이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게 논 스파이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부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로 잡기 때문에 스파이럴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꽃다발 되나요? 이쁘다. 이뻐요. 스파이럴 하는 이유는 이제 좀 더 내추럴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파이럴을 하는 거거든요. 와 진짜 클래스 온 것 같아서 설레요. 그쵸.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첫 주지가 되는 꽃은 곱고 단단한 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형의 이런 리시안이나 아니면 곱고 단단한 장미를 먼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얇고 매갈이 없는 건 어디 가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장미를 먼저 일자로 잡고 이제 두 번째 줄기는 잡는 위치를 바인딩 포인트라 부르는데 꽃 머리를 제외하고 약 한 뼘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꽃은 줄기가 내 몸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살포시 얹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꽃을 하나 더 얹어주시고 살짝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 몸 안쪽으로 꽃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줄기가 안...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네. 스파이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는 항상 내 바깥쪽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면서 꽃을 배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꽃들이 이쁘니까 이렇게 그냥 뭉치기만 해도 이쁜 거 같아요. 그쵸. 줄기가 한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 아 이렇게 줄기가 배열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쏘 보시면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 사용할 꽃을 차례대로 내려놓아 주세요. 이렇게 종류별로 기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꽃을 만지는 직업 이 순간이 되게 즐겁고 재밌거든요. 방금 말투 되게 무슨 6시 내 고향 같은 데 나오시네. 꽃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어? 얘는 왜 회초리가 들어있죠? 수업 제대로 안 따라하면 때릴래. 동손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금손 만들어드려요. 아까 전 방송 시작 전이랑 좀 말이 다르시네. 너무 힘들어.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다급하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되게 다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마음대로 이제 리스 떨어졌대. 어떡해. 어머.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장미나 아니면 리시안셔스를 먼저 잡고 켜켜이 쌓아주시면 돼요. 너무 긴장된다, 약간. 이거를 살짝 살포시 얹으듯이 이렇게 옆에서 한숨 쉬면서 쳐다보고 계세요. 얘는 왜 공작초만 쓸까 얘는? 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 그치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는데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진짜. 지행님 저희 방송에서 디너그리님한테 공격적으로 하시면 난리 나요. 어? 아니면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할 거 같니? 지금 잘하고 계신 거 맞네? 좋아요 좋아요. 이 편 저 잘하겠네요. 잘하셨어요. 스파이럴만 이렇게 안 틀려도 충분히 멋진 꽃다발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너 소질 있나 봐. 소질은 잘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옥시 좀 빼고 싶어. 뭐가 부러졌네? 마디로 되어 있어서 얘를 잘못 만지면 부러질 수 있어요. 바인딩 포인트 아래로는 잎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물에 담갔을 때 물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너무 잘하셨어. 조금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꽃을 네. 물에 잠깐 담궈둘게요. 이게 제일 멋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스파이럴 손에 익히는 연습만 한 거예요? 그렇죠 연습만 한 거죠. 뭐야 꽃 종류 괜히 골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좀 앉아있을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휴게소 에디션입니다. 휴게소 에디션 리스트 다시 한번 사실 오늘의 깨끗함의 의미는 여기에 있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장학계스럽게 보이시네요. 너무 그게 더 잘 안 보이네요.